안녕하세요, 빡센입니다. 오늘은 경기 전 뿌아까오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장담한 띠모와 뿌아까오의 무에타이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는 20년 전 한국에서 열렸으며 당시 뿌아까오는 20세의 태국 무에타이 챔피언, 띠모는 25세의 나이에 호주와 네덜란드 2개국에서 킥복싱 챔피언을 차지한 당시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네, 지금 뿌아까오 선수가 쏘는 화살을 맞춰서 팔꿈으로 부러뜨리겠다는 지금. 과연 20살 에덴 뿌아까오가 2개국 챔피언 띠모에 맞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띠모와 뿌아까오 첫 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뿌아까오. 네. 아, 이 뿌아까오 신체적인 조건 아주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띠모 선수 왼손 힘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네. 아, 팔뚝으로 밀고 들어가서 왼발 로우 풋도 상당히 강력한 띠모 네. 선수입니다. 자, 몸통 움직이는 뿌아까오입니다. 어떤 하나의 몰입해 있는 네. 인간의 표정. 좋습니다. 아, 양발 스위치 킥이죠. 네. 왼발을 참과 동시에 오른발을 차면서 상대 선수에게 거리를 안 주는. 야, 띠모 선수 네. 하이킥이 지금 뿌아까오 선수 머리 맞았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뿌아까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어차기 공격 응수하는 뿌아까오. 가만히 서서 지금 상대 선수의 공격을 왼발 로우킥 네. 상당히 뿌아까오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아프겠는데요. 예. 서로 막바지치기 몸통 에서 바디. 자, 뿌아까오 이모 선수의 벌칙을 취소했습니다. 예. 네. 자, 왼손 오른손 막바지치기 로우킥 다운입니다. 두 선수 동시에 네. 로우킥을 찼는데 넘어진 선수는 띠모 선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너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뿌아까오 여유 있는 모습에 뿌아까오입니다. 한가리한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예. 두 번 도전을 했다가 두 번 다 모두 패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서로 얽히고 얽히는 그런 뭐 먹이사슬 같은 그런 관계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뿌아까오 선수는 예. 예. 1라운드가 정리가 됐습니다. 1라운드는 20살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뿌아까오는 묵직하고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는데요. 하이킥과 로우킥을 섞은 강력한 콤비네이션으로 유타에서 띠모를 압도했고 띠모의 하이킥에 머리를 맞았음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볼보 자동차급 내구력을 증명했죠. 아, 가수 하유선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1라운드 링위에 등장해 관객들의 흥을 돋구는데요. 뿌아까오가 흥분한 채 하유선과 댄스 타임을 갔습니다. 2개국 챔피언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하유선에게 꽂힌 뿌아까오. 하유선 근황 좀... 한번 걸려들게 되면은 제대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공격인데요. 자, 아, 왼손으로 로우킥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띠모 선수 아주 절묘한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자, 로우킥 갑니다. 다시 뒷모습이 거의 완전히 역삼각형이네요. 자, 하이킥 아, 다시 로우킥 이어집니다. 아, 하이킥은 무전이었습니다. 네. 아, 아주 강력한 띠모 선수가 좀 밝겠는데요. 이 띠모 선수의 네. 공격은 모두 피하고 있는 뿌아까오입니다. 아까 공격이 좀 먹혔었거든요. 섣불리 들어가시면 아, 왼손 자, 왼손 아, 왼손 훅이 아주 좋습니다. 띠모 자, 아, 그러나 큰 충격을 입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믿음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충격이 갔을 텐데요. 태국 선수들의 그 신체적인 조건도 다소 그 특징된 면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 띠모 선수 위험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파더라도 후두부에 큰 충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네. 자, 바디, 자, 왼손 아, 똑같은 동작으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네요. 뿌아까오 선수가 그렇게 띠모 선수의 왼손 훅은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아, 왼손 훅은 힘들어 가죠. 한번 오른손 축구 합니다. 정차들 합니다. 뿌아까오 띠모 선수 위험한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예. 하진 못했습니다. 자, 링 쪽으로 지금 몰려있는 상당 적중됐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코너 쪽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뿌아까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띠모 이 거리를 벌려도 문제고 붙어도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참 난감한 네.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2라운드는 1라운드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인 띠모가 왼손 훅을 몇 차례 적중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성난 뿌아까오가 플라잉 하이킥과 엘보 등 더 강력한 기술로 띠모를 압박했죠. 그리고 또다시 하유선과 댄스 타임. 뿌아까오 동공 커지는 거 봐라. 전할 땐 조금만 흥분해도 발...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겠거든요. 예, 선수로서의 프라이드가 상당히 네. 자,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먼저 러시는 띠모 네. 선수입니다. 먼저 짧게 들어갑니다. 노자는 띠모 브레이크.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 아, 그러나로 킥에 다운. 아, 다시 한 번, 파이팅. 자, 오케이. 요키 강력한 요키 들어와서. 중심을 잃고 있는 띠모입니다. 자, 어쪽으로까지. 앞으로. 이런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너 쪽으로 지금 몰아 붙였습니다. 아. 바디. 아, 다시. 날아갑니다. 네. 날아서 무릎차기까지 보이네요. 나비 연동자, 공부하기 발꿈치 그대로 달아줍니다. 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아, 정파로 지금 팔꿈치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3라운드에선 띠모가 점수를 많이 하기 위해 다소 성급하게 공격을 하다가 후아까오의 역공에 그만 경기 페이스를 상실한 채 2호타를 많이 허용했고 왼팔 엘보에 얼굴을 맞고 결국 KO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전 후아까오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장담한 띠모. 반대로 자신이 부러지고 말았네요. 20살의 에덴 부아카오가 한국에서 자신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경기였고 하유선과의 댄스 타임으로 관객에게 즐거움까지 줬던 추억을 소환한 경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